혹시 보면 자 익스테인지 인 익스테인 포 뭐 수건데 뭐뭐에 대한 교환으로 뭐 대가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치? 근데 이제 익스테인지라는 단어를 알면 뭐 이건 수거 같은 거 외울 필요 없고, 자 제너러시티는 관대함이잖아. 관대함 제너러스 하면은 관대한이라는 뜻이고, 그죠? 그거의 명사형이니까. 자 그 다음에 채윤이 오늘 시험 본 거 보니까 이거 복습할 때 구문도 구문이지만 복습할 때 이것까지 생각을 해봐. 내가 이 지문의 내용을 한 두 번, 세 번씩이야 빠르게 읽어본다. 내가 구문을 이해했으면 빠르게 읽을 수 있거든. 그러면은 이런 단어가 이런 단어를 스펠링은 모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의 흐름을 알잖아. 그러면은 내용이 기억날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의 경험상으로는 어차피 앞뒤 문맥으로 이 단어가 내가 익숙하기만 하면 뜻이 떠오르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모의고사용이긴 하지만, 그치? 내신 때는 어쨌든 범위가 있으니까 그 안에 거를 다 꼼꼼하게 외우긴 해야 돼. 여러 번 써. 근데 그것도 똑같은 거야. 내신에 있는 단어, 니네가 수행평가 때문에 단어를 외우긴 하지만, 그치? 시험 때문에. 근데 그거 했다고 거기 독해에서 바로 또 적응되는 건 아니야.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몇 개는 떠오르겠지만, 그치? 그럼 뭐냐? 자꾸 읽어봐야 돼요. 한 번 정도는 써보고. 알겠어? 써보는 걸 많이 하면 되지. 많이 하면 좋지만, 쓰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근데 읽는 거는 나중에 익숙해지면 읽는 건 빨리 읽을 수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원래 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 뻑큐 손가락 여기가 굳은 살이 이만큼 있었어. 뻑큐 손가락. 글씨를 이렇게 쓰니까. 그치? 근데 이제 요즘에 이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고, 한 번 정도는 써보는 건 좋아. 한 번 정도. 복습하면서. 자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광고란 뜻이잖아. 애드워타이즈먼. 그지? 광고를 놓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be supposed to. 자 이것도 suppose의 뜻 기억나 혹시? suppose만. suppose의 뜻이 뭐야? suppose의 뜻. suppose는 suppose. 기억 안 나네. 그죠? 자 suppose는 원래 suppose를 찾으면 원래 뜻은 그런 거야. 뭐 가정하다 이런 뜻이야. 가정하다. 그러니까 생각하다 이거. 생각하다. 자 근데 이것도 직역을 해봐. 그럼 뭐야? 투부정사 할게 할 거라고 여겨지는 거야. 그죠? 투부정사 할 거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뭘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뭐뭐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다. 그지? 그럼 쟤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쟤는 뭐뭐 해야 돼. 여기까지 가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수거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 수거는 직역으로 안 헤어지는 것만 수거로 외워야 돼. 그것도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하고.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한 번만 그렇게 내가 이해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 suppose의 뜻이 기억이 안 나면 모를까? be supposed to 동사 원형은 외워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단어 외우는 거 힘들 때 그거는 왜 그러냐면 너무 기본적인 단어들을 몰라서 그런 거야. 한번 봐봐. 이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공부에도 적용되는 거야. 특히 영어는 그렇지만, 자 단어는 영어 공부라는 건 이거야 이거. 피스. 알지? 이거 맞히는 거 알죠? 뭐 만 피스, 2천 피스, 뭐 그런 거 있잖아. 사진 이렇게 맞히는 거. 자 근데 봐봐. 내가 이거를 딱 들었을 때 첫 하나를 딱 들었을 때 찾기 쉬워요. 어렵잖아. 그지?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막 맞춰놨어. 한번 책을 딱 봐서 맞춰놨어. 그러면은 남은 거 딱 들었을 때는 처음보다는 어때요? 쉽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단어에 임계점이 있어. 단어에. 내가 기본적인 단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뭐야? 모르는 단어만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더 쉽게 외워진단 말이야. 이게 뭐지? 뭐지? 이렇게 하면서. 근데 기본 단어가 잘 안 돼 있으면 어때요? 기본 단어가 안 돼 있으면 모르는 단어하고 기본 단어하고 막 혼동이 되니까 다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 임계점이 될 때까지는 단어는 솔직히 힘든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면 기본 단어라는 게 뭔데요? 모의고사에 나오는 게 기본 단어죠. 그치?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자꾸 반복된다? 독해에서 자꾸 반복되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그게 기본 단어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결론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다. 또 어쩔 수 없네. 그지? 독해를 많이 읽어보세요. 더군다나 내가 만약에 봐봐. 내가 예습도 했어. 수업도 들었어. 그러면 이 지문 얼마나 소중한 거야. 그지? 그럼 그 지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러면은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 그냥 탁 터놓고. 우리 고3 학생들이 이제 수능도 이제 준비해야 될 때 막 단어 그래요. 선생님이 그때 하는 얘기가 그거야. 야, 넌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야. 단어는 어떻게 하면 돼요? 솔직히 딱 봐봐. 6, 9, 11. 이게 이제 수능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1개년치, 그 다음에 6, 9, 11. 선생님이 봤을 때는 한 2개년치? 단어 실력이 정말 없다 그래도 한 2개년치 6, 9, 10, 그러니까 총 6개의 모의고사에 있는 단어를 다 외운다? 그러면 수능 때 단어 때문에 수능을 못 봤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 선생님 생각해. 그래야 안 그래. 그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 고3 거 외우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 단어를 너무 몰라서 그런다. 자, 그래서 be supposed to는 한번 과정은 그냥 서포트는 원래 가정하다 이런 거 생각하다예요, 그죠? 서포트랑 또 헷갈리지만 이거 물어보면은 막 서포트랑 많이 헷갈리니까 서포트는 우리 후원하다 이거잖아, 도와주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직역을 하면 이거야, 뭐뭐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쟤는 저 새끼는 분명 숙제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돼 이거잖아, 그죠? 그죠? 저 너 얘긴데 딴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지? 생각 뭐야? 뭐뭐 할 거라고 여겨지다. 그래서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뭐뭐 해야 된다까지 가는 거. 알겠어? 자, 그리고 그래. 매니지 투는 자, 원래 매니지가 매니저잖아요. 그죠? 관리하다는 뜻도 있어. 자, 근데 매니지 투 부정사 이렇게 하면은 뭐 겨우 뭐뭐 하다, 용케 뭐뭐 하다 이런 수거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해석이 어렵진 않지만 그 부정어의 도체라는 개념 때문에 한번 내본 거야, 그지? 그리고 온리는, 자, 이것도 한번 알아두면 좋아. 온리는 우리 친구들 이제 오직, 단지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온리 된 하면은 이 의미까지 살려주면 어떡해요? 채연이가 그냥 그때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근데 온리가 되면 그때 돼서야만 뭐 이렇게 해도 돼, 아니면 오직 그때여만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지? 굳이 살려준다면, 안 해도 되지만. 그 대신 자 the only man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오직 남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준이 얘가 아니야. the only man. 언니가 지금 형용사잖아. 이런 남자잖아. 이때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하나요. 이 씨발. 자 유일한 알겠죠? 유일한 형용사의 의미로는 유일한이라고 해주는 게 좋다고 했잖아. 유일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원래는 온니 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no matter who what 이것 때문에 한번 낸 거죠, 그죠? no matter who는 forever, no matter what은 whatever야, 그죠? 그냥 단어로 외워야 돼. 누가 뭐뭐 할지라도, 누구를 뭐뭐 할지라도, what은 무엇이 뭐뭐 할지라도 또는 무엇을 뭐뭐 할지라도. 여기는 얘네가 지금 is로 쓰였으니까 얘가 둘 다 주어져. 그러니까 누가 무엇이 평가되고 있더라도 너의 조직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what도 해석하면 되잖아. what 뭐뭐 하는 것, 그지? 그들이 평가받고 있는 것은. 자, 근데 채윤이 해석에서 요 what을 대처럼 약간 한 것 같아. 알겠어? 자, 그건 뭐냐면 자, what이라는 개념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 we must do the thing. 우리는 그것을 해야 돼. 그는 그것을 말했어. 이거야. 두 문장이죠. 자, 얘를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바꾸면 어떻게 돼? We must do the thing까지 우선 적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it 대신에 선행사 사람이 아니니까 뭐 대신에 위치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he said까지 적어주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어쨌든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니까, 그지? 그러면 준이 해석해봐. We must do the thing that he said. 우리는 그가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그가 그렇게 어딨어? 그렇게 어딨어? 그렇게 어딨어? 없잖아. 그냥 he said야. 그가 말했다고 믿으라잖아. 지금 이게 해석을 잘못한 거야. 그냥 꾸며주면 되잖아. 그것인데 어떤 거야? 그가 말한. 그래, 그가 말했던 것을 해야 한다잖아. 알겠어? 준, 보면 알겠어?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what이란 개념이 왜 나온다고 그랬어요? The thing that이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그지? 영어 쓰는 애들이 얘를 야, 이 the thing that 말고 하나를 합쳐주자. 그래서 what이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는 똑같잖아, what is it. 그래서 what을 무엇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어떨 때는 그가 말한 것이라고 해석되어 된다는 게 요것 때문에 그런 거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따지면 봐봐, 둘 다 관계대명사니까 어때? 뒤에가 불완전하지? 얘는 목적어가 없잖아. 근데 that하고 what의 차이는 뭐예요? that이나 which는 앞에 선행사가 있는 거고 what은 선행사가 없는 거.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따지면 알죠? 이거 이제 나중에 할 거고, 지금은 이제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준이가 해석할 때 딱 지금 해석을 그걸 잘못한 거예요. 자, 접속사 대시라는 게 있지? 접속사 대. 접속사 대 해서 어떻게 해요? 주어가 동사라는 것이야. 자, 이거는 뭐냐면 주어가 동사라는 내용이에요. 주어가 동사했다라는 내용. 알겠어? 자, 근데 요 what은 뭐야? 해석은 그가 말했던 것이라고 하지만 이건 뭐야? 자, 이 더싱을 적어라고 생각해봐. 이 더싱의 내용이잖아. 이시 더싱이니까. 뭔가 이제 이해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를 봐봐. 여기는 이 what이라 what, that이 아니라. 그지? 그러면 그들이 평가받고 있는 것이야. 평가받고 있는 내용이죠. 평가받고. 뭘 평가받는지 이거잖아. 그러니까 what을 무엇이라고 여기서 해석하면 되네. 그들이 무엇을 평가받고 있는지는 명확해야 된다 이거고. 채윤이가 이거를 대처럼 해석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평가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지? 이거는 내용인 거고, 이거는 이 걔네가 니네 평가받고 있어 이거고, 얘는 니네가 평가를 받고 있는 내용이 뭐냐, 뭐 근무 태도냐 아니면 성과냐 이런 걸 말하는 거. 뭔 차이인지 알겠어요? 살짝 느낌만 받으면 돼, 느낌. 알지? 느낌만. 지금 해석이 살짝 애매해서 좀 해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어 때문에 된 거죠? 의미상의 주어. 아,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 해석할 때 잘 했는데 지금 저기 뭐야? 채윤이가 적은 것도 어떻게 잘 한 거죠? 자, 근데 이걸 직역하면 어떻게 돼? 왜 이런 표현이 나와서 그런 거야? 자, 너의 조직에서 신뢰를 가지는 실패는 이잖아. 직역을 하면. 그죠? 그러니까 신뢰를 직역을 하면 신뢰를 가지는 실패야.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지만 그거잖아. 그래서 채연이가 해석한 게 어디서? 신뢰를 못 갖는 실패는 이렇게 한 거잖아. 의미적으로 해석할 때 지금. 그죠? 괜히 어렵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신뢰를 못 갖는 것은이야. 내용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어. 빈칸에서는. 그 다음에 이거 뭐야? Have a negative effect. Have a effect on을 뭐예요? 근데 자, 최연아, 여기 지금 assess가 이렇게 말하고 나오는데 assessment를 모르면 어떡해? 그래, 평가잖아, 명사야. 그죠? 쫄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 spend, 아니, 시간하고 관련된 수거가 두 개 있다고 했잖아. 뭐였죠? spend 시간 ing, 그지? 그 다음에 It takes 시간 to 부정사. 자, 얘는 뭐야? ing 하는데 이런 시간을 쓰다, to 부정사 하는데 이런 시간을 쓰다예요. 똑같은 거야. to 부정사 하는데 이런 시간이 걸리다, ing 하는데 이런 시간이 걸리다. 똑같아요. 그지? 다만 ing냐 to 부정사 쓰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도 요 then을 중심으로 앞에는 spend 시간 ing를 쓴 거고 뒤에는 It take 시간 투부정사. 여기 시간이 원래 들어간 거죠? 근데 여기 시간이 왜 없죠?
비교급이니까 앞에 타임이 있으니까 똑같이 반복되니까 그냥 생략해준 것 뿐이야, 타임을. 알겠어? 그러면 자, 요거 먼저 해석해볼게. 투부정사 하는데 걸린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죠? 그럼 뭐예요? 그것을 take care of, 신경 쓰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그죠? 그것에 대해 걱정하는 시간이 더, 아, 나는 더 많은 시간을 쓸 것이다, 이거죠. 그죠? 그것을 처리하는 데 걸릴 시간보다 그것을 걱정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될 거야. 큰 틀을 따지면. 됐어? 그러면 어디 갔다 왔어? 친구네 집 옆에 스토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